2014년 5월 16일 금요일 제이홉의 단독 로그. 그래, 지금은 작업을 하다가 뭔가 로그가 찍고 싶어서 이렇게 로그를 찍는다. 왜 이렇게 작업이 안 될까? 가사가 안 나온다. 뭔가 영감이 안 떠올라. 할 몸이 필요한 건가? 개그도 재미없고 망했다. 뭔가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빨리 나에게 엄청난 이런 딱 뭔가 영감이 딱 와가지고 뭔가 가사가 팍 나왔으면 좋겠다. 이 로그에 이런 이야기를 담으면 뭔가 영감이 떠올리지 않을까? 그래서 이렇게 로그를 찍어본다. 제발 가사가 잘 나오게.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고 생각해보니까 내일 5월 17일 토요일 팬사인회가 있는 날이다. 진짜 오랜만에 우리 팬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라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된다. 그것도 지방 팬사인회. 그것도 광주다. 광주 팬사인회인데 광주를 진짜 오랜만에 간다. 그래서 뭔가 더 떨리고 뭔가 설렌다.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볼 생각에 정말 긴장이 된다. 내일 이쁜 모습으로 하고 우리 광주 아미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야지. 예스. 그래, 이렇게 16일 작업을 하면서 잠깐이나마 이렇게 로고를 찍어본다. 이 로고가 끝나고 나면 난 다시 무한 작업 잘할 수 있겠지? 그래, 화이팅. 제이홉 화이팅. 제이홉 화이팅. 발음이 엉킨다. 그래. 2013년 14년 5월 16일 금요일 제이홉의 로그 끝. 영감이 떠올리길.